블라디미르 게레로. 그냥 이름부터 겁나게 세다. 그냥 누가 봐도 야구 겁나 잘할 것 같은 이름이다. 별명도 괴수다. 어떤 어려운 볼도 쳐내는 메이저리그 배드볼 히터였으며 바깥쪽 볼을 너무 잘 쳐서 1런짜에도 돌아다니고 있다. 박찬호를 상대로 통산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려낸 선수. 박찬호가 가장 어려워했던 타자이기도 하다. 대스테로이드 시대에 몇 안 되는 청정거포 양물러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통산 홈런 449개를 때려내며 명예의 전당까지 입성한 대타자. 이런 그의 아들이 메이저리그에 상륙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99년생 키 188에 몸무게 110kg이라는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졌으며 아버지는 외야수였지만 주니어는 3루수 포지션을 보는 선수입니다. 2015년 토론토와 자유계약에 성공하며 본격 프로 생활에 돌입하는데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2016년 17세에 루키리그 에팔리치안 리그에 데뷔해 62게임에 참가하며 타율 2할 7푼, 홈런 8개, 46타점, OPS 0.808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합니다. 타점은 16년 루키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년부터 싱글 A로 승격, 싱글 A와 A 플러스 리그에서 119게임 동안 타율 3할 2푼 3리, 76타점, 홈런 13개를 때려내며 메이저리그 유망주 전체 랭킹 4위로 올라서게 되고 18년에는 19살의 나이에 AA와 AAA로 승격하게 됩니다. AA에서는 61게임을 뛰며 홈런 14개, 타율 4할 0푼 1리, 60타점을 기록하며 19세의 나이에 AA를 폭격을 했습니다. 7월부터 승격된 AAA에서도 6개 홈런, 타율 3할 3푼 6리를 기록하며 18년, 19년 모두 메이저리그 유망주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4월 27일 오클랜드와 경기에서 데뷔전 게임을 뛰게 되는데요. 데뷔전에서 긴장 따윈 개나 주라는 듯 미소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선보였고 4회에는 기가 막힌 홈런! 이 될 뻔한 공이 잡힙니다. 하지만 9회 안타를 기록하며 데뷔전에서 첫 안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후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정착이 되는 듯 보였으나 역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기대했던 장타가 터지질 않았습니다. 역시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였죠. 하지만 5월 14일 경기에서 1회와 6회 홈런 2개를 포함 5타수 3안타를 때려내며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17일, 19일 경기에서도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14일 1회에 때려낸 홈런의 타구 속도는 무려 111마일, 178km가 찍혔으며 비거리는 133.5m를 찍어내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20살짜리의 타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타율 3할 3푼 3리, 홈런 4개, 7타점, 장타율 9할 0푼 5리, OPS 1.321을 기록하며 데뷔 한 달 만에 2주의 선수에 등극되기도 했습니다. 불개주 불개주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